1000도 이상 올라가는 불길. 고구마 정도는 순식간에 익는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맛있게 드세요. 예, 예. 아우, 속이 아주 잘 익었네. 불 때는 가마꾼들에겐 사소한 재미이자 별미. 특히 이게 비오는 날, 이게 이제 불 때마다 이게 고구마를 구워서 먹으면 아주 풍성해요, 항상. 중앙의 열기가 조금씩 옮겨가기 시작한다. 먹기 시작한다, 야. 날이 죽기 시작하죠? 아니, 괜찮아요. 천에 가야나? 아니, 아니, 천에. 이제부턴 각 칸마다 장작을 넣어 온도를 더 올린다. 어느새 밤이 찾아오고 이제 훤하게 보이기 시작했네. 산목과는 조금 있으면 그림 보이겠는데. 좋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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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. 골고루 잘 빠져. 온도계가 따로 없는 장작가마. 장인들은 오감을 열고 불이 타는 소리, 냄새와 색깔, 그 모든 것들을 느끼고 판단한다. 입구에다 슬쩍 저 걸쳐가지고 그거 타는 거. 아니야, 또 감태 많이 안 넣어도 되는 거. 그렇지. 모본이 걸려? 불 색깔이요. 불색이 이제 하얗게 변하기 시작했어요. 1300도에 이르면 불길은 하얗게 빛을 낸다. 아름답지. 불 보고 있으면 또 그게 다 잊어버려져요. 저 불을 보고 있으면 다 잊어버리고 또 던지는 거죠. 또 그러면서 또 잘 나오길 기도하면서. 학습장, 여기 시편, 시편 하나만 더 꺼내봐. 시편은 샘플로 넣어둔 도기 조각이다. 이거 맞아요. 잘 녹었나 안 녹었나 보려면은 방법이 있어. 혓바닥을 한번 대봐야 돼. 쫙 달라붙으면 잘 익은 거고. 예. 녹았으면 한번 꺼냈다 다시 넣는 거라니까. 어, 됐어, 됐어. 오케이. 떨어져 가서 다시. 금방 빠지네. 녹았다라는 게 뭐? 유약이 고르게 표면 처리가 유리질이 잘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온도가 안 높아서 설 있거나 그러니까 다 녹지 않으면은 이게 이렇게 반짝반짝하지 않고 탁한 색이 나거든요. 그래서 그걸 보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. 굉장히 옛날 방식인데 지금은 잘 안 하는 건데 이런 부분도 이제 서로 고집 부리실 만큼 부리셨으니까 이제 바꿔드려야죠. 야, 여기다 누니까 고구마 잘 구해. 낮에는 직장을 다니며 도예 작업을 하는 아들 수동 씨. 근데 나 고맙다, 야. 그거 해도 아유, 대근에 와서 또 아빠 도와주느라고 아주 그냥. 아무리 도와드리는 것도 있지만 또 내 작업이기도 하니까. 그러지. 고맙다. 아이고, 참. 난 이런 얘기 들으면 아주 허망해. 허망해. 뒤를 이렇게 든든하게 받쳐주니까. 그래서 아버지가 작품 활동을 왕성하게 해놓은 거야. 지금도 부담스럽죠. 제발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뜻이 뭔지 아니까 거기서 뭐 화를 낼 수도 없고. 지금 말이야. 아버지가 꼬시는 거야, 꼬시는 거.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미 길을 다 닦아 놓으셔서 제가 그냥 거의 무임승차하는 식으로 가고 있는 거긴 한데 모르겠어요. 이제 가다 보면 또 분명히 저도 아버지가 겪으셨던 것처럼 부딪힐 때가 오겠죠. 이게 그런 순간마다 지금 해오셨던 길 지금 어떻게 헤쳐나가셨는지를 옆에
조금 더 가까이 있으면서 많이 경험을 주시면 네, 그게 땅을 남겨주시는 것보다 돈을 남겨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남겨주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, 저는 이제 뺏어가는 입장이에요. 네, 네. 뜨거움을 견디고 피우는 꽃. 그 눈부신 순간을 함께 나눈다.